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 못하시죠? 아, 예, 좀 안녕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래서 참 오늘 왜 이런 장이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요 6.74포인트가 빠진 1961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낙폭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지 못합니다. 코스닥은요 낙폭 규모가 더 컸습니다. 무려 20포인트가 빠진 70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과한 현상, 이것들은 왜 또 이런 흐름들을 보이는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오늘 기관들의 매도가 좀 강하다. 이렇게 원인을 찾아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장인데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장을 같이 풀어나가 주실 분 바로 김태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해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이 김태환 멘토님도 역시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시장 상황 김태환 멘토님하고 얘기 좀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기관들이 이런 코스닥에서 이렇게 매도를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기관 투자자들이 이번 주 들어서 일단 오늘 첫날 또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매수에 좀 가담을 했다가 어제 매수 규모의 거의 뭐 4배 이상이나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수익 보다는 향후에 주가 좀 더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저가 매수에 가담하려는 전략 자체를 일단 보여준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와 같은 시장 속에서 과연 투매에 동참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먼저 이것이 제일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가 1900한 20-30포인트 정도가 물론 기술적인 바닥권이다라고 보여진다면 오늘 낙폭을 좀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들어오겠지만 이번 주에 좀 조심스럽게 지수의 어떤 기술적인 바닥권을 좀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 자체는 코스피 시장 대비 조금 더 위축이 되는 그런 시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세가 연일 이틀 연속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동반적인 매도를 보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더욱더 코스닥 시장에 현재로서는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심리적인 지지선이 700포인트가 깨어지고 난 이후에 일단 700선에서 턱걸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만은 추가적인 조정이 만약에 조금 더 이번 주 주중반까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투매에 가담하는 전략은 좀 피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조정 이후에 반등의 폭이 좀 미미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을 한 번 더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시간대는 분명히 여유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투매하기보단 한 번 더 추가적인 조정이 좀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더 설정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매도 규모는 강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가장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관들이 코스닥을 팔고 이제 코스피를 옮기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차, 포스코 이 대형 종목군에 오늘 상승세가 있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다시 코스닥 시장을 떠나서 코스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기관들의 어떤 행보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들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의 어떤 산업적인 측면이 좋다 그러면 이것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은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은 오히려 기관들의 지금 이러한 행태를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용, 미수, 스탁론, 그러니까 리스크 많은 물량들을
정리하고 가겠다는 것이죠. 모래주머니 달고 뛰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세게 밀고 있는 것이고, 세게 밀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오늘 금일 이렇게 종가가 마감이 되면 내일 이제 반대매매 물량의 어떤 부분들이 반드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길 아침 즉 시가가 저점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내일은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된다가 지금은 앞으로 솔직히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코스피 시장이 나왔냐 코스닥 시장이 나왔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코스닥이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앞으로 성장주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서 오히려 지금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성장주라고 판단이 되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즉 매수 자리대로 찬스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또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유는요. 갖가지 이유를 들이밀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외국인의 매도라기보다는 기관들의 악질적인 매도 행위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관이 결과적으로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버리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미래 산업 쪽에 여러분들이 담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께 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중국의 제4 소비 관련주에서 얘기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MK트렌드가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걸 보시면 그 부분을 또 참고해 보실 수 있을 테고요. LF 즉 그 LG 패션이죠.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야 할 명분이 있고 그리고 소비가 일어나는 곳 그리고 미래 산업이 있는 곳은 반드시 강한 상승세가 분명히 다시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들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문자를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은요, 다산 네트워크스를 물어보셨네요. 6,600원에 10%.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수반된 급락세라면 이것은 좀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래량 수반이 크게 없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산 네트워크스가 지금 왜 이런 모습을 보였느냐 하면 결국은 투매란 얘기입니다. 그죠? 견디지 못하는 투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구간이 지지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급락이 나온 것과 함께 동시에 그냥 투매성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전혀 수반된 적이 없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것이 마지막 한 번에 최대 어떤 끌어올리기 위한 마지막 그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불명확한 회사가 아니고 회사는 너무나도 명확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회사의 CEO의 마인드죠. CEO의 마인드가 그 핸디소프트라는 상장 폐지가 된 회사조차도 살려서 주주들의 가치를 제고했던 CEO의 마인드가 있다면 이 부분이 그냥 앞으로의 회사적인 흐름 그리고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흐름이 결코 나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다산 네트워크스 자회사 중에 지금 최근에 코넥스 상장에 있는 핸디소프트라든가 이런 것의 지분법 이익은 당연히 이 다산 네트워크스의 지분법 이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매에 동참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매수 기회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한 점 문자 하나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문자 7002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 237,000원 50%입니다. 목표가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롯데케미칼도 최근 그 롯데그룹주들에 관련된 오늘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타 롯데그룹주에 대비해서 롯데케미칼의 어떤 주가의 변동성은 그다지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롯데케미칼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역시 유가 하락입니다. 그죠? 유가 하락에 따라서 정유화학주들의 업황 자체가
다소 최근의 흐름 자체를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은 단기적인 사실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롯데케미칼의 어떤 그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일전에 그러니까 7월 말경 정도에서 8월 초순 정도까지는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가담이 되었다가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좀 주춤한 그런 양상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일단 그 롯데그룹주의 오늘 리스크가 신동빈 회장 쪽으로 경영권이 이제 넘어가는 쪽으로 일단락 일단 되었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일단 롯데그룹주가 신동빈 체제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은 역시 빠르게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그룹의 리스크를 감안해서 빠르게 경영 정상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때에 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단 그룹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일단 일단락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롯데케미칼 기업 가치적인 측면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최근 업황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두 차례 30만 5천원까지 6월 달에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계단행 패턴으로 한 단계 두 단계 하락하는 그런 과정에서 매수에 좀 가담을 하신 것 같은데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에 가담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이 회사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성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뭐 큰 가격대에서 높은 가격대 매수 가담한 것은 아닌데요. 최근에 업황의 시장의 조정 여파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실제 삼성전자를 좀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자동차 대표주부터 시작한 부품주들 쪽으로 매수가 이어지면서 그나마 코스피 시장의 어떤 하락폭은 축소가 되고 있는 반면에 철저하게 또 매수에 제외되어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유화학주 쪽에 매기가 쏠려 있지는 않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아직은 여기서 뭐 조금 23만 7천 원대 매수하셨으니까 비중이 좀 많습니다. 50%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가 23만 원입니다. 오늘 같은 시장의 흐름에서 4% 정도의 조정을 받는 것은 뭐 그다지 큰 조정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대형주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요. 22만 원 선이 좀 깨어진다는 것은 이 기업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최근 그 유가 하락에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22만 원 선이 깨어진다는 것은 시장 전반적인 조정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22만 원 정도의 분기점을 좀 설정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반등이 좀 들어온다면 제가 보기엔 24만 원 선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단기간에 27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는 좀 이 종목이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시점에서는 조금은 현재로서는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번 주에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 24만 원을 넘기는 구간에서는 일단 물량을 최소 절반 정도는 좀 축소해서 지켜볼 수 있는 전략을 세워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1042님 SKC 39,200원에 20% 겨우 원금 회복했는데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네요. 자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잘 기다리셔서 원금 회복을 하셨는데요. 자 SKC 최근에 화학주 중에 괜찮은 회사들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SKC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저는 4만 500원대까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대다.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는 자리대인 만큼 4만 500원까지는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4만 500원이니까요. 그때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셨다가 4만 500원에서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안 그러면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화학주가 좋아지고는 있다고 합니다. 완연하게 어떤 주도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니까 그렇다는 측면을 참고해 보신다면 4만 500원까지만 조금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견디셨으니까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1734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에로티베큐 15,500원 비중 40% 어찌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에로티베큐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 속에서도 근신 진공펌프 사업 부분을 제조 판매하는 주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 에로티베큐의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좀 본다면은 연간 실적 자체가 그다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2013년 대비 영업이익이 조금씩은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600%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워낙 실적이 좋지 못했다 보니까 한 40억 원 정도 걷어들였는데 거의 뭐 2,000%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이 전년도 반기는 좋지 않았다.
저희 뭐 어느덧 BP가 0원 제로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따라서 40억 원 정도의 이익률을 거둬냈다는 것은 향후 주가 자체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남원할 데가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일단은 4,000원대 정도 작년 연말 대비 주가가 19,3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역시 실적의 어떤 기대치 우리 향후의 성장성적인 부분에 놓고 봤을 때 주가 좀 과도하게 올라온 것보다는 향후의 미래에 대한 그 점수가 더 주가에 반영되면서 19,300원까지 올라왔던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 7월 말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시장의 조정 여파가 결국 이 종목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매수 가격대에서는 아마 일전에 매수를 하고 나서 이익을 보고 추가적으로 조정 시에 좀 다시 한번 재매수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 주가 자체가 15,000원대에서 이 종목을 매수했다는 것은 만약에 처음으로 매수했다면 실질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좋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 주가 자체가 워낙 강하게 떠있는 그런 시점 속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매수했다는 건 잘못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좀 추가적인 매수를 다시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번 조정 자체는 실적이 나빠서 빠졌다기보다는 역시 시장 영향에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매도 타점을 좀 여기서 손절을 하기보다는 밑에 추가적인 지지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500원 정도의 분기점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1,500원의 분기점 자체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이 종목도 역시 동반적인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등이 들어올 때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15,000원 정도 수준까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수하신 가격대 대비는 조금 입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비중 자체가 40%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대에서 최소 절반 이상 물량을 축소하고 난 이후에 시장 상황을 먼저 좀 보아가시는 것이 종목보다는 시장 상황을 먼저 좀 보아가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매매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점 꼭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6609님 사조 회표 22,600원에 3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사조 해표, 사조 오양, 사조 시푸드, 모두 이제 사조 그룹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조 그룹 주가 최근에 26,000원까지 가고, 특히 사조 해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갔느냐에 대한 질문에 첫 번째는 현대차가 새로 매입한 부지가 이 사조그룹주가 갖고 있는 땅 그 부지 근처에 사조그룹이 갖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주가에 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왔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에서 특히 그러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을 받았다가 오늘 이제 급락세가 좀 출회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따라 붙으셨던 가격 자리 때는 굉장한 고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렇게 고점에서 따라 붙게 되면 겁이 나서 못 들고 가게 된다. 오늘같이 급락이 나오니까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앞으로의 사조그룹의 음식료 업황으로 따져본다면 지지대는 18,700원대거든요. 이 부근에서는 분명하게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18,700원 즉 이 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오지 않는 한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강하게 올라오는 상승 구간에서 거래량이 한번 크게 해서 수반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산업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사조 회표도 다시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지금 많이 빠진 구간에서 오히려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다시 상승하는 구간에서 소화시켜야 될 매물대조차 없다는 것은 동사의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점이다 보니까 겁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음식료 업황 거기다가 사조 회표는 또 최근 들어 중국형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조금 더 중기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2만 다시 한 5천원대 부근을 한번 노려봐야 될 차례대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는 들고 가지 마세요. 2만 5천원 정도까지만 딱 어떤 매도 관점을 딱 잡아놓고 들고 가시면 충분히 거기까지는 한 번쯤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4511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파라다이스 25,200원에 40% 상담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파라다이스는 좀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죠. 내국인 전용 카지노 강원랜드와 좀 차별적인 모습이고요. 메르스 여파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충격파를 받으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억 원 대비 13억 원 정도를 걷어냈습니다. 상당히 좀 반토막 정도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메르스 사태 여파 때문에 중국의 요호쿠에들의 방문도 자제가 되면서 역시 파라다이스의 2분기 실적은 우리가 이미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대요. 일단 25,200원대의 매수에 가담을 하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단계 주가 자체가 급락하고 난 이후에 좀 추가적인 반등권, 메르스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요구들이 반등을 방안을 통해서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하반기에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매수에 가담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2분기 이후에 3분기에 했던 실적 자체도 이제 이번 달이 지나고 나면 다음 달까지가 3분기 실적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 자체가 예전에 했던 수준 정도까지 바로 회복되기보다는 4분기 정도가 좀 되어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정상적인 영업 궤도에 올라서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가가 21,950원인데요. 25,000원 대비 주가 자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제가 보기에는 2만원 선 정도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매도를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이번에 좀 반등이 들어오면 짧게는 23,000원 부근, 그리고 2차적인 반등이 들어오면 역시 매수하신 가격대에 25,000원 정도 부근이니까 이 종목은 3분기보다는 4분기 이후에 저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이후에 좀 매수에 가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따라서 좀 중기적 관점에서 매수 이후에 추가적인 향후의 반등을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뒤늦게 템포를 좀 조절해서 뒤에 좀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투매는 하지 마시고 2만원 선 깨어지지 않는 측면에서는 투매를 할 필요는 없겠고요. 주가님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그와 같은 가격대에서 좀 매도를 해서 다시 한번 템포 조절을 하시는 쪽으로 접근 전략을 가져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CJ 헬로비전이요. CJ 헬로비전? 예, 예. 매수가는요? 14,500원에 20%요. 14,500원에 20%.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 너무 빠져가지고 이걸 팔 수도 없고 그래서 가져가는데 걱정돼가지고요. 걱정이 되세요? 그 딱 근데 고점에서 딱 사셨어요, 그죠? 최고점에서, 그죠? 네, 예. 최근에 최고점에서 딱 상투를 딱 잡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머니? 12,000원대 사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팔았다가 다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너무 자주 샀다 팔았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샀다가 수익을 주면 그게 고마우니까 그 종목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그 종목이 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따라붙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왜 따라붙으세요, 이런 거?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거를? 올라오면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죠? 아니, 기다리면 산 가격까지 올라올까요? 그 어머니 매매 습관부터 고치셔야 돼요. 이게 상가계까지 올라오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충분히 올라와요. 근데 매매 습관부터 고치세요. 안 그러면 수익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올라오면 따라붙는 그게 가장 위험한 매매 습관입니다. 차라리 떨어져 주길 기다리고 조금 느긋한 마음은 오히려 그게 굉장히 좋은 매매 습관이에요. 돈을 갖다가 좀 쉬게도 만들어주는 매매 습관이죠. 그죠? 근데 예. 수익을 봤어요. 수익을 보고 빠져나왔는데 또 그게 막 올라갑니다. 제가 팔고 나니까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다시 재매수할 거였으면 팔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랬으면 오히려 거기서 일부를 좀 팔았더라도 지금 또 재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충분히 재매수하는 구간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머니. 예, 예.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하세요, 주식을.
예, 그리고 들고 제발, 가면 될까요? 예, 예, 들고 가세요. 제발 좀 매수하시라 예. 할 때 좀 매수하시고, 좀. 예, 알겠습니다. 안 할 때는, 그 얘기를 안 할 땐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예. 예,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9676님이 보내주셨네요. 현대 엘리베이 81,300원 20%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일단 살펴보면요. 영업이익이 399억 원, 약 400억 원 가까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주가의 흐름 자체는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다. 1분기 대비해도 거의 100억 원 정도 더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 경기나 주택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역시 현대 엘리베이도 충분한 그 시장성에 있어서 이익을 좀 많이 내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 고점이 89,000원 선을 찍었던 종목이죠. 89,000원 선을 찍고 난 이후에 81,000원까지 밀려 내렸을 때 매수에 가담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고가권에서 매수에 가담하신 것이 일단 타이밍상으로 좋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 고점에서 매수에 가담을 하셨다면 주가 자체가 조금 더 여기서 고점에서 한 단계 밀려내리면 오히려 좀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필요한데, 고점에서 매수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흘러내려서 다시 한번 반등을 기다리는 측면 속에서 주가가 좀 더 흘러내리면 역시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일단 수급적인 측면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최근 외국인들의 어떤 지분율 자체는 24% 정도 대에서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나마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주가가 71,000원대까지 현재 무너졌던 것은 이 시장 자체가 과다하게 양식 모두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밀려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매수 가격 대비는 주가가 조금 더 밀려내려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매도에 동참하지 마시고요. 내일 정도에서 주가 자체가 오늘 밑골을 달고 있는데 이 가격대 이하로 뭐 급락하면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일은 좀 미미하나마 주가 좀 반등이 들어오면 이번 주 주후반 정도 선에서 올라오면 8만 원 선 정도 근접한 가격대, 역시 71,800원이나 77,000원 정도 선까지 올라왔을 때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되면서 올라가느냐, 이 점을 좀 꼭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81,000원대 매수하신 것은 잘못됐다. 결과론적으로 이번 반등 구간에서는 역시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손절, 즉 매도 이후에 다른 좀 덜 오른 종목 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워가셔야 결국 주시장에서 수익을 좀 꾸준히 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가가 올라올 때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과감한 매도 전략을 일단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가야 되는 시간이네요. 그죠? 예상 체결 지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자체가 11포인트나 조정을 받으면서 1956포인트, 약 다소나마 낙폭이 줄어들었다가 조금 더 조정폭이 현재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967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이 956억 원 순매수에 가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이 350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그나마 코스피 시장의 지수 방을 해주고 있는데요. 2.7% 오른 폴 보이면서 113만 4천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한국전력도 강보 합세를 보이면서 5만 1천원 선을 또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2% 강세를 보이면서 14만 6,500원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는 달리 1.8%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3만 5천원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4.9%나 급락해서 36만 1,500원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가 오늘 11%나 급락을 하면서 좀 과도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26만 4,500원까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 SDS도 1.1% 조정을 받으면서 26만 3,500원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텔레콤과 현대모비스는 동반적인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고르기 상당히 좋네요. 다음 코스닥 예상 체결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23포인트나 급락을 해서 현재 3.2%나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700포인트가 깨어지면서 698포인트대로 700포인트 이하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개인 투자자가 1,059억 원 순매수에 가담하는 반면에 기관이 800억 원 가까이 794억 원이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들도 287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를 일수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 급락한 77,700원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 카카오도 오늘 4%나 급락을 했습니다. 131,300원대까지 주저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CJ E&M도 오늘 7%나 조정이 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네요. 83,000원 정도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메디톡스도 3.2%.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거 조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와 로엔도 추가적인 3%, 4%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파라다이스도 1.3% 조정을 받고서 21,850원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면에 이오테크닉스가 0.3%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123,800원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오늘 모처럼 제약주들의 반응이 들어오는 모습이네요. 3.58% 오르폴 보이면서 21만 1,000원의 예상 체결 지수가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유화학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의 어떤 거 하락 때문에 실질적으로 LG화학,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SOIL 정유화학주들의 급락이 오늘 시장에 좀 추가적인 그 지수 조정을 부채질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LG화학이 2% 조정을 받고 있고 SK이노베이션과 롯데케미칼이 4%대 동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OIL도 2.7% 하락해서 61,2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농심의 주가 자체가 상당히 과황합니다. 짜왕의 또 유력이라고 할까요? 농심의 주가 자체가 실제로 32,500원까지 올라가면 상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종료가 되었네요. 예, 클로징 벨을 올렸습니다. 시장 참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냉정하게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그것은 언더슈팅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투매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반드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투매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이 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에 내가 팔아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더라도 지금은 투매에 동참하실 때가 아니라 차근차근 냉정히 판단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다시 구성해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될 때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요. 종가에서 조금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가 12.26포인트가 빠진 1956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22포인트가 빠진 700포인트를 무너뜨리고 699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700포인트를 무너뜨린 걸 참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죠? 네. 예,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참 설명드리기도 애매모호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실적, 즉 이제 코스닥 어닝 시즌이 다가오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많이 빼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이제 과도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같이 동반 하락하는 등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이상한 분위기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지금 먼저 오늘 코스닥 시장이 결국 700포인트가 종가 기준에 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코스닥 대비는 그나마 낙폭은 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1950포인트대에 현재 안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양시장 모두가 오늘 조정 여파를 받으면서 상당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과연 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팔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강해지는 것이 주식시장이고요.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자체가 빠지게 되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의 또 심리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때에 따른 뭐 거의 투자의 대가 같은 분들이 말씀하신 분이 좀 떠오르네요. 본인이 매수한 가격대를 좀 잊어라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시장에 일일비하는 시장 속에서 마음의 심리적인 요소가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좀 가져가 달라 이런 부분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불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장이 좋지 못할 때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투매는 우리가 가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 현금화 병행 전략을 좀 세워서 우리가 적절한 매수 타이밍도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타이밍을 노려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결국은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오늘 좋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좋지 못한 종목들 예를 들어 오늘 현진 소재라든지 코아로지 같은 경우가 그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면서 주가가 급락을 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빠지더라도 실적이 좋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 그나마 좀 마음이 덜 불안한데 실적이 좋지 못한 종목을 갖고 있다가 주가가 빠져버리게 되면 상당히 패닉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석 투자 한 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 참 의의가 없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힘드실 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내가 매도하지 않은 다음에야 이게 손절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매도하지 않은 다음에야 수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수와 매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은 작은 어떤 큰 시장에서의 작은 조정 즉 작은 괴로운 구간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지나가는 일이죠. 이것이 지금 이러한 사태가 불러들인 가장 큰 요인을 찾아보면 결국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위안화 절하가 이런 과도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장이냐에 대한 질문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안화 절하도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보다 조금 더 강한 그들의 경기 부양책일 뿐입니다. 거기서 산업적 피해, 산업적 수혜 이런 것을 명확히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5794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인터파크 홀딩스 12,400원에 20% 비중이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인터파크 홀딩스 같은 경우는 실적, 자회사들의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라든지 인터파크의 어떤 자회사들의 실적 자체와 더불어서 인터파크 홀딩스의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뭐 제가 8월 3일이죠. 이번 달 8월 3일 날 정치 탑5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때만 1,600원 정도 이하권이면 매수에 좀 가담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와 같은 장 속에서도 인터파크 홀딩스가 오늘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12,4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매수세가 외국인들보다 더 많이 한 40만 주 가까이 대거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결국 실적 자체가 좋고 주가 자체가 기관들의 어떤 그 매수세가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결국 진짜 우리가 뭐 브레이크를 자동차 가다가 밟아도 밀려서 더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종목들을 대거 기관들이 사버리게 되면 어차피 여기서 빼기도 그렇고 왜? 빼려면 결국은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는데 어차피 더 가자라는 식으로 일단 밀어붙이는 그런 종목인데 어차피 실적이 받쳐주니까 주가에 대해서 기관들이 매수에 가담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다만 아쉬운 것은 방송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11,000원 이하권의 매수에 가담을 해 주실 만한 그런 시점까지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그런데 12,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결국 지켜보다가 좀 더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매수했던 그런 측면 자체가 저는 상당히 아쉽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흐름 자체가 내일과 모레 정도 일시일정적으로 약간 미미하게 약세 출발해서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급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추가적인 흐름 자체는 13,000원 이상권까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 흔들어 내리기 시작하면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셔서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와 같은 그 매매 패턴은 다음부터 좀 지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12,000원 매수하셨기 때문에 이 그 가격대의 분기점을 설정해서 추가적으로 13,000원 정도 올라가더라도 일부 현금화하고 난 이후에 익절가를 높여가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낮게 사셨으면 여유있게 지켜볼 수 있지만 이렇게 높게 따라잡으시면은 결국 하루 이틀 정도의 출렁이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니까 앞으로 이러한 고점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당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문자 5951님입니다. 코리아나 14,600원에 30% 부탁 좀 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수익을 말하다와 아침에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화장품주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는 얘기 계속 드렸었고요. 화장품주가 지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KBT 산업 쪽에 많은 인력들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중국 내 로컬 브랜드가 지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한국 내 기업들은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지금 정체기에 있다. 그렇다는 것은 산업적 정체기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장품주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글쎄 왜 들고 가셨는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화장품주의 추가적인 조정 이런 부분들은 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영역대라도 온다면 그것은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화장품주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 영역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화장품주가 확 떨어질 만한 가시화 된 기사들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기사들이 이제 앞으로 쏟아져 나오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영역이 온다면 그것은 반드시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라도 와주면 다행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기술적 반등 영역, 13,000원까지만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때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도 나올 수 있는 자리대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NSV요. NSV.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3,200원이요. 비중은요? 비중은 30% 좀 넘어요. 30% 이상이에요. 이 종목이 매수하신 뭐 계기가 있습니까? 3,200원대. 예. 네, 조금. 네. 뭐 호재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호재성이요? 제가 중간에 수익이 났었어요. 네. 7월 제가 이제 초에 네. 좀 더 고가에 매수를 해가지고 네. 이제 수익이 났었는데 네. 좀 이제 더 갈 줄 알고 많이 빠졌다고 예. 네, 많이 빠져갖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물타기를 좀 했죠. 네. 이 종목 뭐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는 약간 손실폭은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영업 손실인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예. 일단 이 종목이 가려면 좀 밸브를 만드는 업체인데 플랜트 업황이 좋아야 네. 이런 업체들도 호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지금 플랜트 업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어차피 해양 플랜트든 뭐 육상 플랜트든 간에 네. 조선주들의 흐름 자체도 좋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네. 예. 근데 주가 자체가 4,4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물론 거래량도 없이 좀 올라가다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그런 종목이고요. 네. 예. 그런 종목이 파셨으면 좀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았을 텐데 네. 또 빠져서 좀 저점에서 사셨다는 것이 참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전혀 실적 자체는 보지 않고 아니 실적이 이제 조금 실적도 사실은 좀 우려를 했었는데 네. 갑자기 그렇게까지 급락을 할 줄을 몰랐었거든요. 이제 네네네. 그 7월 그때 네. 그 전환사채 네. 그 나오기 전에 막 이렇게 좀 많이 급락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주가 네. 자체가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좀 반등을 줬다가 네. 오늘 조정폭은 시장 조정폭에 비하면 그다지 큰 조정폭은 아닙니다. 일단 네. 예, 어제 대량거래가 실질적으로 누가 끌어올렸느냐 기관들이 끌어올렸어요. 그죠? 기관들이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에 추가적인 향후에 어떤 숨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끌어올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그건 어차피 우리가 예상치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상치고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위에 보시면은 이 라인대를 결국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61. 예, 저항 라인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이 종목을 만약에 뽑아내려고 그러면 오히려 올려놓고 쉬는 것이 나은데 네. 결국 오늘 시장 조정 여파 속에서 다치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도 물론 기관들이 조금은 샀습니다. 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 종목이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향후에 이 종목이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고 실적 자체가 여기서 터닝을 하기는 좀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폭 자체는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일단 일정 부분 재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길게 끌고 가실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길게 안 갖고 가고 싶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종목이 3,100원선을 아예 터치도 못했는데요. 예. 밑으로 일단 입절해서 지지가 잡아드릴게요. 예. 잡아드리면 2,550원입니다, 어머니. 아, 저기 손절 라인이? 예, 2,550원 설정하시고요. 예. 조금 손실 나실 때 털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위로 주가 자체가 올라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3,100원선을 돌파해서 예. 안착이 되면 이 3,100원선이 지지가 되면 위에서 조금씩 던져내십시오. 만약에 주가가 온다면, 반등이 온다면. 예.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나 업황 자체를 좀 보시고 예. 앞전에는 잘 매매하셨는데 두 번째에 좀 들어가서 또 물리셨네요. 그죠? 예. 예. 일단 잘 파셨는데 또다시 들어가신 건 좀 문제고 한 번 더 들어갈 때는 기업의 어떤 업황이나 실적 같은 부분을 한 번 더 꼭 좀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좀 손절을 할까 네. 했는데 굉장히 막 그 장 막판에 네. 등락폭이 좀 심해가지고 네. 혹시 이제 아침에 실적과 좀 갭 상승이라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기대만큼 또 주가 움직이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예, 일단 뭐 어머니 컨트레스는 제가 이렇게 정해드린 가격대에서 예.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오르면 3,100원 조금 더 보유해도 되고 3,100원이 터치 라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문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베이스 9,880원 비중 50% 혹시 망하려고 저러나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12%가 빠졌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자, 근데 이 모베이스가 이제 저점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 이 가격대를 짚어보자면, 7,700원대. 즉, 여기서, 최근에도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을 계속 확인하는 자리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앞전에 급등해서 트리거 현상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의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은 매도해야 될 자리대가 아니고, 8,700원, 즉 7,700원 부근이 와주면 이것은 적극적인 매수 자리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여기서 어느 정도 박스권, 즉 9,900원과 거의 많은 부근이죠. 그리고 8,000원 사이에 박스권이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최근에도 이 회사는 결점 없이 잘 왔어요. 2015년도 3월달까지 보면 무상증자까지 다 하고도 권리락 발생하고 다 하고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그것은 이제 제2차 즉 2차 파동을 위한 어떤 준비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쁜 회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의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한번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김태현 멘토님, 바텍 매수가 24,500원, 비중 20%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바텍, 상당히 좋은 주가죠. 제가 서울경제에 와서 첫 번째 추천 종목이 바로 바텍이었습니다. 그죠? 상당한 실적 호전주라고 말씀드리면서 중기적으로 주가 자체가 강한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은 일전에 한 2006년도에 비상장일 때도 한번 회사에 대해서 방문을 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바텍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봤던 종목인데요. 자, 일단 그 매수가 자체가 24,000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대 매수를 하셔서 좋은 수익률이 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반기에 유럽의 어떤 그 추가적인 인정도 받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사상 최대의 실적과 영업이익을 걷어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주가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은 한 4만 원대 정도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4만 원대 정도를 보고 있는데 오늘 주가 자체가 38,650원까지 신고가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오늘 36,600원대까지 소폭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익절가를 잘 좀 설정을 해서 가야 될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1차적으로 익절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35,500원입니다. 35,500원의 익절가를 잡아드리고 추가적 2차적인 익절가, 올 매도 익절가 자체는 34,0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34,000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 1차적으로 주가 자체가 35,500원이 깨어지게 되면 보유 물량이 한 10% 정도 이익 실현을 아주 깔끔하게 하셔서 현금화 확보를 해놓으시고 나머지 종목은 조금 여기서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추세가 완전히 꺾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익절가를 세워놓으시면 선생님께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물량은 여유 있게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바텍 수익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주말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요. 토요일 날은 부산, 그리고 일요일 날은 대구에서 강연회를 개최를 합니다. 부산은요, 부산 중구 중앙동 CJ 대한통운 빌딩 2층 유안타 증권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 중앙동 유안타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요일 날이죠. 역시 오후 2시입니다. 대구 테크노마크 2층입니다. 영남일보 근처고요. 상공회의소 근처에 있는 테크노마트 2층에서 개최를 하니까요. 동일하게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정재현 멘토하고 같이 가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깊이 있게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꼭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 멘토님 지방에 가시니까 저는 수업을 지키겠습니다.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입니다.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시간은 2시입니다. 따라서 이번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좀 진솔된 고민들을 좀 많이 좀 상담을 해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엄선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이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오늘도 여지없이 인터넷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 저는 사실 걱정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입니다. 사실은 시장은 다시금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시죠, 그죠? 함께 하십시오. 고민스러울 때는 줄 좀 아시고 물어보시고 그런 것들을 또 저희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과 이런 소통의 공간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